호중요 멤버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지금도? 네. 장윤 씨, 이것도 오늘 좀 느껴지긴 합니다. 아니, 지금. 네. 아니, 네? 이게 둘이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 형은 너무 열정적이고 항상 일을 할 때 파이팅이 넘치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회사 안에 보면 슈퍼주니어도 열심히 일을 할 땐 일을 하는데 굉장히 자기들끼리 장난도 많이 치고 뭐 대기실에서 자고 있는데 막 물 양동이에 받아가지고 물로 얼굴 막 뿌리고 막 그런 장난도 치고 이렇게 좀 짓궂을 수 있지만 되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좀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 잠시 열정에서 벗어나서 저런 소소한 장난도 치고 일상의 즐거움. 이거는 예. 그 목표에 맞지 않는 건 안 하는 거죠. 그럼 뭐 물 견지고 그러면. 그러면 메이크업도 다시 하고 뭐 다 해야 되니까 목표를 이행해야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니까.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참고니까 예, 여러 가지로 손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끔 어쩌면은 한 번 정도는 이제 내가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슈퍼주니어 멤버로 좀 활동이라도 하고 싶다 장난식으로 물론 농담이었지만 그렇죠. 근데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윤호 형이 그 얘기를 듣더니 나중에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서운하다고. 그래서 솔직히 좀 그때 좀 약간 서운하셨죠?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 일단 아니 왜냐면 어떻게 보면 동방신기라는 브랜드 이름이 그러니까 힘겹게 다 이렇게 같이 그 노력해서 왔는데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면은 찬성해주고 칭찬해주겠지만 굳이 다른 그룹에 가서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한 뭐더라고 제 입장에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죽자고 달려. 네, 그렇죠. 회의감이 한 뭐더라고 제 입장에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죽자고 달려. 네, 그렇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죽자고 달려. 반대로 슈즈 때문에 윤호 씨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는. 아, 또 그래요? 반대로? 시원이 형 그리고 동해 형 저 이렇게 셋이 같이 이제 부대 생활을 했는데 셋이 평소에는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사이좋게 막 떠들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그러다가 저녁을 하면 이제 슈퍼주니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갑자기 둘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저는 혼자 내팽겨치고 자기 둘끼리만 따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 평소에는 너도 우리의 멤버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둘이 그렇게 쑥 빠지면은 역시 그래, 역시 나한텐 가족밖에 없구나. 역시 우리 열정 부자 형이 진짜 열정 남편.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왜냐면은 대 슈퍼주니어기도 한데 대 동방신기에 대한 자부심이 크거든요. 네. 프라이드가. 네,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룹에도 밀리지 않는 열정과 어떤 그룹에도 밀리지 않은 프라이드가 있다라는 건데 왜 우리가 그 프라이드를 지고 가야 되냐. 그건 아티스트로서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그 열정에서 멀어지고 싶었어요. 혹시 오늘 좀 그 어떤 열정의 춤이 좀 준비되어 있나요? 예. 네, 또 오랜만에 나와서 창민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창민이가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은 열정이 부족해서 네, 제가 그냥 대표로 네, 이렇게 작은데 네. 댄서를 30명을 데려오겠다고 아 혹시 알고 계셨어요? 우리 저 창민 씨도 이렇게 30명의 댄서 여러분들과 같이 방송국이 윤호 형의 열정을 담기에는 역시 좋구나라는 제가 봐도 KBS도 지금 작아요. 윤호 씨의 열정을 담기에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저 윤호 씨의 무대 한번 저희가 제가 Keep your head down. 윤호 찬 그러니까 막 할 때 오늘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처음하네. 네. 이거를 손만 움직여도 파워풀해 봐. 진짜 네. 기니까. 이거 30명이 줬으면 세트 내려앉았어. 30명이 주면은 카메라 팀 다 나가야 돼요. 승진이 형 때는 승진이 형이 장신이었다면서요? 난 장신. 동료 가수가 누구? 나 때? 어? 누구 있었어요? 김범용.
전영로. 황남정, 황남정. 남정이 완전 짜리지. 전 장신이었어요. 아니 사실 그 이순철 씨가 86년에 데뷔를 하셨는데 우리 윤호 씨가 86년생이에요. 네. 세상에. 와. 지금은 이제 가요계가 진짜 엄청 뭐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좀 다른데. 18년 차인데 이제 예. 그 당시 기억나시죠? 많이 달랐죠 지금. 이해 안 가실 거야 아마. 선글라스 끼면 안 되고 방송 출연. 선글라스도 안 됐어요. 안 됐고 머리 이게 머리 길면 안 됐고. 두발 단속 있었고. 네. 염전 당연히 안 됐고 그다음에 거. 영어 노래 안 됐고. 영어 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번안가요였잖아요. 아, 맞아, 맞아. 선배, 그럼 돌아와. 뭐, 이런 식으로. 아, 듣고 보니까, 아, 그렇네요. 아. 그때는 제가 카세트 테이프로 데뷔한 거니까. 처음 데뷔 때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고, LP. 그때는 앨범 나오면 판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그 레코드 판이었기 때문에. 네, 판 나왔잖아요. 앨범 홍보를 할 때도 이제 그 라디오 곡이나 네. 방송계 돌아다닐 때 이제 매니저분들께서 이제 판 이렇게 해서 네. 판 나왔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새 앨범 나오면 막 트럭으로 방송국 앞에 갔다 놓고 그 계속 매니저들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저는 그거를 제가 혼자 했었죠. 매니저 없이 제가 그래서 네. 그때 SM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소민 씨 때 이름을 젖으면서 그때 수만여하고 뭔가를 했었어야 돼. 아,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 때는 레코드 음반 수익이 없었어요. 지금 음원 수익 있잖아요. 예, 예. 몇만 장이 나가도 안, 없어요? 100만 장 나가도 10원도 없어요. 왜요? 그건 제작자가 다 갖는 거예요. 레코드사. 그 당시는 이제 그런 계약에 대한 그렇죠. 뭐 개념 자체도 사실. 그 때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가수들이 CF나 밤무대, 그러니까 그때는 행사로 밤무대를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가 인기의 척도 CF랑 그래서 밤무대 하루에 한 10군데, 11군데씩 와! 네. 그게 가능합니까? 네. 10군데, 11군데 그래서 뭐 저를 시 끝나시는 거예요? 새벽 한 4시쯤? 와 그런 거 집에 오셔서 아니, 몇 시간 못 주면 부장마차 가지, 부장마차 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멤버들인데 다 업소 대기실에 다 10시 소방차 10시 30분 박남정, 10시 45분 이순철. 이렇게 쭉 나오죠. 그 친구들이 다시 다 몰려다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만나는 데는 잠원동 포차. 포차에서 만나서 또 소주 한잔 마시고. 그 정이 좀 많았어요. 네, 1위를 하든 20위를 하든 다 친했겠네요. 1위부터 20위가 거의 같이 다녔죠. 다니 행사도 그렇고 다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그 당시는 다, 예. 네. 네. 그때 딱 그런 정이 좀 더 더 좀 돈독했겠네. 네. 아니 어때 요즘 그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요즘 뭐 그러니까 오다 가다 봐서 깜짝 놀랐던 거는 일단 멤버 수 인원수가 많아졌어요. 아 많아졌죠. 맞아요. 저희는 저희 때만 해도 인원수가 좀 많다고 느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다섯 명이었고. 그다음에 슈퍼주니어만 봐도 아 너무 많다, 어지럽다. 어떻게 이름을 외우냐로. 막 이제 IOI 나오고 101 나오고 하니까 야 이걸 빨리 외우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겠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기니까. 네. 다시 또 열정이 불타. 아 외워버리겠다. 멤버 늘리시고. 지금은 사실. 공부를 해야 돼. 네, 근데 슬슬 맞아요. 아 이거는 수능 공부하듯이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데뷔 무대 사연을 고척돔에서 봤는데 그 전날 밤새 외웠어요. 이름 잘못 얘기하면 맞아요. 사람하고 그렇지 그렇지. 계속이었어. 아니 그 정민 씨 아까 저 젊은 친구들하고 달리기 해서 앉으려고 한 것처럼 오늘 보면 어떤 생각 좀 드세요? 뭐 어떠한 경쟁 의식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그들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윤호 씨는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지? 윤호 씨 어때요, 좀 윤호 씨? 그래도 아직은 또 저희 나이대에 맞는 연륜을 꼭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꼭 그래. 신세대와 신식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신식. 저게 옛날 말이에요. 아, 근데 어디 아, 좋아. 오랜만에 신세대로는 나를 어려워. 좋아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저희들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합쳐지는 순간 또 새로운 국면이 발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또 동방신기 아직도 진짜 너무 멋지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 진짜? 네. 얼마 전에 그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그 엔터 쪽 계신 분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의 한류 어떤가? 어느 누가 뭐 1등이고 누가 제일 잘하고 트와이스 장난 아니다. 아 지금 트와이스 뭐 장난 아니라고. 아니야 뭐 거의 다 깔려 있더라고 이미. 남자 그룹은 누구냐?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누구 얘기하다가 그래도 확실히 지금 1등은 동방신기. 근데 그 얘기 듣고
너무 뿌듯한 거야. 이게 뭐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네로라는 가수들만 그 쓴다는 꿈의 무대. 닛산 스타디움에서 해외 가수 최초로 공연했죠. 이게 아, 사실 스타디움이 들어가면 벌써 이 오시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얼마나 꽉 차면 이제 7만 5천. 아, 아니,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그 콘서트 영상을 살짝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 한번 좀 볼까요? 아, 와, 뭐야, 사람이야? 저기 그 지금 빽빽하게 저 저기 보려고 그래, 저기 보려고? 언제 언제요? 저 닛산 스타디움 2013년. 아직 미로틱 그 둘이 네. 저렇게 한 거예요? 예. 네. 몇 시간을? 저희는 3시간 반에서 둘이서만? 거의 다 일본 사람이죠. 다 일본. 야, 근데 저 때는 진짜 힘들다는 생각 전혀 안 들 것 같아요. 네? 야, 아무래도 아니, 너무 뿌듯해요. 그러니까요. 네. 일본말로 도망치기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정말 당연히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 뻔하게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해외 가수가 와서 아, 이제 공연을 하고 활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서 공연 보러 왔을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네. 아니, 승철이 형도 진짜 좀 시대를 좀만 뒤에 좀 그랬으면 지금 못 봤을 텐데. 너랑 안 만났어. 정말 좋은 일 있을 뻔했네. 슬프잖아. 아무튼 감사해요. 저는 만났어요. 아, 또 그래도 정이 있으시네. 아, 그건 슬프잖아. 정이 있네. 아니, 근데 그